얼마나 좋아. 다 쓰시면 여러분은 건강해졌고 듣는 보는 사람 인간의 기분 깨지고 세상을 나 가족한 기다 천만 년을 살기가 그냥 저냥 살다가 가면 어차피 인생은 세월이 강해 일어나는 꿈이 아니야 한예천 차는 너다가 때가 되면 주목받는고 엉덩이를 잘 돌아가란 말로 딱이지 딱이지 오늘따라 거의 아비자는 잘 돌아가네 그렇지 준다구나 가져갈 기가 천만 년을 살 기가 후회 없이 살다가 가면 되지 어차피 인생은 세월의 밤에 왜 다 흘러가는 꽃잎이 아니야 한 바퀴 들려보고 오셔 이쁘겠지, 내 그냥. 확실히 내
웃고 살자. 그래, 아, 우리 언니. 어, 웃고 살자. 그래, 언니 잣대 맞춰서 할게. 언니, 예, 나 술 먹어서 잘 먹은 대로 걸어가거든. 알았어, 안 절대 안 건드릴게. 그럼, 웃고 살자, 웃고 살자. 우리 언니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. 예, 왜냐면 세상에 배는 게 없거든, 지금. 그럼, 기분이 되게 최고니까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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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웃고 살자, 웃고 살자. 아마도 언니 집에 가서 봤는데. 1년이면 10년 세월 노래처럼 불러 그러니까 소주 한 잔 앞에 놓고 그 노래는 뭐냐? 그 그러면은 뭐 천년지기 뭐 이런 거 그런 거 있을까? 아우 미안해. 세상에 천년지기 묻지 마세요 이런 걸 좋아하는데 지르라고 나오나 보다 호두방 죽을 떨고 앉았으니. 예, 그러니까 다시 그러면은 천년지기 뭐 보릿고개 무슨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구나. 요즘 이왕은 뚫어 또 알았어. 그러면은
신곡 버전으로 가가지고 이제 신나는 거. 언니들은 그런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맞췄어요. 우리는 맞춤 형식이거든. 예.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. 혹시 거기 앉아 계신 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. 예. 그지 부를 땐 그렇게 신나게 보는 거 아니에요. 얘도 예. 뭐 해달라고 시키기도 하고. 속을 땡겨야지. 55로 땡겨. 언니도 신나게 해줄게. 난 정말.
어떻게 지내셨어요?
Daddy.
옆으로 했을까 던져줄까
그동안 몰랐지. 내 품에 둥지를 끌어다 내 품에 둥지를 끌어다 내 나를 살려달라.
아픈 줄도 모른답니다.
지구리대로 죽어도 여한없어요. 나는 정말 여자로서 행복해요. 오라버니 사랑한다 말해주세요. 정신을 못 차릴 거야.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.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. Thank you.
안녕.
인생
싫어하는 거. 우리 선배님 모정현이 둘에 이어서 김연자 바로 같이 우리 언니를 신청 목표로 갑니다. 누구나 빈손으로 한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이는 세상에 우리가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만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다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서 마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이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가슴이 뛰는 새로 가는 게 하지만 더 이상 슬픈 일은 안녕 왔다가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새로 가는 게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람 두렵지 않아 아무도 빨리 말해 못했어 나살처럼 사랑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이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숫자 마음이 숫자 가슴이 뛰는 대로 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니여 영어가 되네. 다시 음악. 좋아 좋아 아주 좋아. 언니 직업이 뭐요? 광대야. 음악 응댕이 돌아가는 게 장난이 아닌데. 어떻게 한 번 더 갈까요? 이 밤은요 무조건 즐거워야 되고 광란한 밤이 돼야 돼. 자 그럼 월드컵 속으로 한번 가자. 자 그리고. 올해는 우리 저 왕수가 나오실 거예요. 아, 우리 보레미과. 그래 알았어. 자, 여러분들 2000년 다시 그런 영광이 오길 바라면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 된 마음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듭니다. 중국도 우리나라 예쁘고 미국도 예쁘고 쪽벌이도 예쁘고 다 난리 났어. 하나가 된 마음으로 박수 두 번 시작! 음악! 그러면 큐를 해요. 음악! 큐! 좋다! 가자!
나오니? 볼륨을 하면 될 걸 이렇게. 진짜. 어? 자, 그러면은 혼자 한번 해봐. 자, 딱 한번 해봐. 아이씨. 남들한테 뭐 해가지고 이제 와가지고, 씨. 열심히 하네. 자. 자! 우리 홍길동의 음악에 한번 있으십니다. 대한민국 최고의 악셀이